아 추워. 빨리 안 가네. 여자친구 집 주소 잘못 쳤나? 내비로. 왜 안 가지? 안나! 도와야! 아 끝까지 도와야로 어그로 끄네. 아 진짜 끝까지 도와야로 어그로 끄네. 재밌었네. 마지막은 재밌었네. 아 춥다. 카톡 본 거 풀어라고요? 아니 카톡 본 거 솔직히 피부과밖에 없더라고요. 피부과랑 카톡에 쓴대요. 카톡이 없어요.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봤는데 피부과에서 피부과 메시지. 피부과에서 뭐 오늘은 뭐 설날을 맞이하여. 진짠데? 방송용폰이라서 저장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. 여러분 철저하겠죠. 그런 거에 딱 보면은 딱 나오지 않습니까? 철저하네. 철저하네. 아니 아니 그건 아니겠죠. 개인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개인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만약에 그 인호 오빠가 게이라면은 막 5만 여자들한테 끼 부리고 다니겠습니까? 아, 맛있댔나? 아, 뒷담이라뇨. 에이. 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인호 오빠가 꽤나 좋은 사람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. 장난이에요. 장난이에요. 웃기라고. 뭐라는 거냐고 혼자? 아니 몰라. 나는 뭐 인호 오빠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 뭐 몰라. 근데 그리고 인호 오빠는 잘생겼잖아요. 원래 생김새가 좀 남들보다 유독 괜찮은 사람들은 얼굴값 해요. 갑자기 이제 욕 안 할게요. 이제 욕 안 할게요. 진짜 넘어갔다고? 아 진짜 죄송한데 인호 오빠한테 안 넘어갔어요. 제가 인호 오빠 같은 얼굴 생김새 별로 안 좋아해요. 남자다운 생김새 좋아하지. 아 미안해. 아 인호 오빠 택시 안에서 쳐 보고 있을 텐데 비로기인으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. 아 그래도 나 오늘 방송 찾아와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오빠 방송하는 거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움 안 받는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하기는 솔직히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. 진짜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하기 귀찮아. 아 커피 한 개 안 먹고 할까? 아유 따뜻한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. 어? 뭐라고요? 아 인호가 도와 화장실 갔을 때 팬가위가 엄청 받아줬다고요? 아 진짜요? 아 근데 여러분 알겠어요. 저 장난 안 칠게요. 장난친 건데 장난쳤는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. 아니 근데 저도 장난이었어요. 하도 사람들이 내보고 재미없다고 해서 혹시 이렇게 막 장난으로 욕하는 게 재밌는 건가? 약간 시청자 여러분들 욕하는 거 재밌어 하잖아. 좀.
근데 인어가 제 생각에는 아, 커피 한 잔 먹고 갈게요. 추워. 내가 하면 노잼이라고? 아 진짜? 나는 언제 재밌는데 도대체? 저는 도대체 언제 재밌는데요? 내 방송 사람들은 내 맨날 재밌다 하던데 왜 남의 방송 사람들은 맨날 재미없다 하는데. 어디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. 태생이 누즈미라고?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방송하면서 기분 나쁜 말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기분 나쁜 말 있었다면 죄송합니다. 저는 나쁘게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. 없다고? 네, 드립이에요, 드립. 근데 1도 없었다고? 진짜 다행이다. 잠깐만요, 뭐 없지? 갑자기 웃긴 거 해줄까요? 이번엔 웃겨요. 이번엔 진짜 웃겨요. 네.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.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요. 네. 웃겼지? 안 웃겨요? 노잼이라고? 재밌는 사람들 많은데 엄청 많아. 아니 좀 더 장난치면서 재밌게 방송할 수 있었는데 인호 오빠가 날 좀 무서워해. 인호 오빠는 내 생각에는 막 이렇게 막 작다라고 좀 센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해. 근데 뭔가 너무 진지충은 좀 무서워해. 그런 것 같지 않아요? 좀 진지충 무서워하는 사람도 좀 있거든. 진지충 무서워하는 사람. 아 무서운 게 아니고 조심스럽다고? 아 그래요? 아 미안해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. 콧구멍이 짝짝이 아닌데 짝짝이처럼 보여요. 여기 있어. 짝짝이 아닌데 짝짝이라고? 아 여보세요?
해서 먹어야 돼. 아니면은 나 왜 이렇게 찌찌 커? 아니 구석에서 안 먹으면 이거 진짜 민폐야.
집에 들어가서 오늘 오랫동안 방송하기로 해서 집에 들어가서 방송 켜야죠. 근데 나 핸드폰 알죠? 아, 저 집에 가서 방송할 거예요. 아, 제 이은 오빠랑 저랑 뭐 그런 사람, 그런 상상도 하지 마세요. 그런 거 저 아예 아니니까, 일도 아니니까. 한계상도 고맙습니다.
마세요. 이놈 바람둥이에 여자 막 다 찍찍대니까 웬만하면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. 어, 왜 이놈 오빠가 뭐 인생 사는 거 알아서 하겠죠. 여자한테 찍찍거리든 말든 알아서 하겠죠. 그 그쪽이 왜 그렇게 저한테 뭐 이놈 나쁜 놈이니까 이놈 보지도 마라 이렇게 왜 합니까 그쪽이. 전 제가 알아서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아님 위험한데. 아 웃기지 마세요. 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무슨 저도 못 챙기는 사람일까? 전 저 잘 챙겨요. 지나친 관심을 주셔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 알아서 잘 챙깁니다. 그리고 어? 남자가 여자들한테 찝찝거리든 말든 나한테는 안 그러면 돼. 나한테 막 어? 개수작 안 그러면 돼. 나한테 안 그러면 돼. 그리고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어?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 오빠 내 사이에 갈라놓는 거예요. 그러는 거잖아. 저한테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. 제 방송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누구랑은 내가 안 좋아하는 이 사람이랑 합방하지 마라.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랑은 합방해도 된다.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지 마세요. 아주 열받아요. 와 너도 일주일 만에 한다. 아 그래? 알았다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반딧불님. 제가 조금 심했네요. 그것도 맞죠? 봐봐.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반딧불님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도 되잖아요. 싸우지 마. 자, 하트. 자, 하트. 하트. 빠지니까 어떠니? 오빠마 내 방송 진짜 맨날 왔었는데 어때? 아니 그게 나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. 제 방송 진짜 자주 왔어요. 제 방송 진짜 자주 왔는데 제 팬이거든요. 그냥 꿈밤이었어. 제 팬이가 안 달고 있다가 갑자기 앤디를 달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내 방송 맨날 보던 애가 팬님을 달고 있네? 근데 그런데다 구독도 했네? 대박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물어봤지? 아니 실망은 아니고요. 그럴 수도 있지. 그럴 수도 있죠. 왔다 갔다 웃겼는데요? 그냥 웃겼어요. 시청자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? 저 시청자 다 떨어졌어요. 그리고 알방송에서 잠깐 이렇게 시청자 많은 거지. 아, 오늘 이제 누구야? 이제 슬슬 가야죠. 저 시청, 평균 시청자 100명이야.
나도 늘 따라가고 있다고? 아 진짜? 그래도 쿰바미가 좋아하는 도아랑 쿰바미가 좋아하는 희노랑 같이 방송해서 되게 재밌게 봤겠다. 쿰바미는 몇 시에 킬 거냐고요? 저 집에서 한 30분만 쉬다가 방송 킬게요. 지금 당장 집에 가는데 운전 아 잠깐만 기다려봐. 아 기다려봐. 아, 지금 못 가겠다. 아파서 많이 쉬었어요. 진짜 많이 쉬었어요. 오늘 방송해야 돼.
왜 많이 예쁘긴 한데 괜찮아. 꼬라지? 왜 꼬라지 뭐라 그랬는데? 왜? 아 지금 화장실을 못 가요. 지금 집에서 화장실 가고 싶어요. 여러분, 아 코코님 오랜만에 오셨네. 여러분, 저는 나중에 집 가서 방송 듣게요. 좀 이따가 여러분 안녕. 감사. 도와라 도와 또 이루 집 가서 방송 할게요. 안녕. 아빠.